과거 일본에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돼 논란이 된 EM이란 미생물 용액이 있습니다. 이걸 쓰면 집단 따돌림이 사라진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으로도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용액이 우리나라에도 건너와서 전국 지자체들이 나서서 홍보하고 또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 같은 전문가까지 동원됐습니다. 뉴스비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의사가 TV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EM의 효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EM 깔끔 발효액을 좀 시석을 했어요. 한 10cc씩 이 피부 질환 부위에 직접 이제 도포했습니다. 이제 발랐어요. 하루에 3번씩. 이분이 95세 된 여자 환자. 보통 이제 병원에서 또 항생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가 넘어가니까 실제로 저렇게 깨끗해졌어요. 확인된 이야기인지 취재진은 해당 의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의사는 취재진에 당시 검증된 사실을 말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효과들이 있었다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고 그 효과가 정말 있었으면 이런 기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추정하는데요. 선생님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신 거예요? 현지에서 방금 쓴 거지 그거에 대한 걸 입증을 쓴 거죠. 오히려 본인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내 허락도 안 받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면 나는 오히려 피해자죠. EM은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으로 업체들은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등 80여 종이 들어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EM을 만드는 배양기를 주민센터에 설치해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생물은 토양의 비료로 쓰이거나 쓰레기 탈취용으로 쓰이는 등 주로 농업에서 활용되는 데 반해 일부 지자체들은 EM이 수질 개선이나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에도 좋다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에 납품하는 업체 측은 인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토피에다 바르게 되면 조금 저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납품하신 지자체들이 그렇게 여드름에도 좋고 아토피에도 좋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아니요, 제 사용 설명대로 여드름이나 아토피 그런 건 없습니다. 업체 측은 또 기존에 알려진 EM과 현재 유통되는 EM은 사실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80년 전은 그거를 한 30년 전에 나온 이야기.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실질적으로 저에 등록되어 있는 균은 유산균 한 종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그 대신 이제 80년 전은 아니지만서도 최대한 온 뭐 6개, 8개 정도는. 또 다른 업체는 탈취만 인증을 받았는데 그 외의 용도를 포함한 사용법 영상을 올렸다가 취재 과정에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친환경적이다, 인체에 무해한 뭐 이런 문구들을 사용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유통 차단을 요청을 한 거죠. JTBC가 전국 지자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EM을 생활용도로 이용하는 지자체는 모두 96곳이었는데 이 중에서 53곳은 지난 5년간 2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EM의 효과라고 홍보되는 탈취나 토질 개량은 EM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굳이 EM으로 뿌릴 이유는 없거든요. 광합성 세균을 따로 배양해서 제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해서 내보내야 되죠. 정확하게 통제성이 있는지. 지자체는 업체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어디 좋다, 뭐 과학적 증명이 나가 이렇게 뭐 판매 가지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이걸 갖다가 집에서 청소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생물이 있다고 판단 중이 안 된 거네. 그쪽 회사에 살 일이. 10년간 사업을 이어왔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실제 부정 사업을 이렇게 계속 내려온 거였고 근데 이제까지 EM이 전국적으로 다 많이 사용하는데 이물 사용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식약처는 탈취제 등 환경 개선 목적의 제품은 소관이 아니라면서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M은 30여 년 전 한 일본의 교수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취재진은 이 교수로부터 EM을 받아 한국에 처음 들여왔다는 관계자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EM이라는 글을 보고 일본에서 직접 수입해서 사용을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구세교라는 것이 구세자연농법이라고 해서 세상을 구한다는 구세가 세상을 구한다는 종교거든요. 구세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등 수십 개국에 EM을 진출시켰는데 일본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취재진은 일본에서 오랜 기간 EM을 연구해온 교수를 어렵게 화상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기가 들어 산 뒤에
まあ、当時琉球大学農学部の教授だった人が、まあ、提唱者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が、彼が地球を救う大変革という本を書いたんですね。で、これがそういうこの本なんですけど、いいですかね。食料、環境、医療の問題がこれで解決するということで、일본에서는이미지자체의실험이나학계연구를통해 EM의 수질정화나 토질 개량 효과가 적다는 결과가 수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変わらないよと、そういう農業関係では、まあ、影響を与えたわけですね。科学者の団体の発表っていうのは、一般の人って大体知らないんですよね。ちょっと、まあ、影響を与えたわけですね。一般の人は、どっちかっていうとそういうことよりもその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本に書いてある EM はあらゆる問題を解決して農業に使えばすごく米とか作物が取れるようになるよっていうそっちの方を信じる人の方がまあ多かった面はありますね。그럼에도 EM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M 側の人たちが EM に批判的な考えや行動をすると攻撃するっていうのがいろいろこう見聞き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朝日新聞の場合には EM から訴えられて裁判になりましたからその裁判の結果朝日新聞が完全勝利したんですけどそうするとやっぱりあの EM を扱う気持ちっていうのは減りますよね。일부전문가들의무책임과지자체들의무관심속에 EM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채 퍼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